Have to remove this, huh? Yeah, I guess it makes sense. 그 후 한 인부가 방치된 기둥을 치우는 일을 맡게 되는데. 오 마이, what's going on? 난데없이 번기에 맞아 목숨을 잃는가 하며 역시 기둥을 치우기 위해 불로저를 몰던 남자가 사고로 숨을 거두는 등. 정말 사제의 말처럼 기둥에 손을 댈 때마다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That's why we believe this pillar is cursed, so you mustn't touch it. 이 사람들은 이 기둥을 저주받은 기둥이라 불렀고 그 후 이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이 기둥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2016년 코리 타일러라는 남자가 운전을 하던 중 기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기둥이 산산조각 나고 만 것이다. 이에 사고를 일으킨 코리 타일러는 매일매일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고 I can't believe this. We are doomed for sure. We are doomed. 아, no. 시민들 역시 또다시 저주가 닥치는 게 아니냐며 불안해했는데 이렇듯 사람들의 불안이 크게 달하자 오고스타시에서 급기야 기둥을 복원하기로 한다. We've decided to restore the pillar for the people of Augusta, but first we need your help to raise the money for it. 그리고 이를 위해 자금을 모금하는 웹사이트까지 개설하는데. 그런데 그 후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다. What? The haunted pillar is all made up. 저주받은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가 아니라 꾸며진 이야기라는 것이었다. 이는 오고스타 크로니클이라는 지역 신문사가 오랫동안 취재한 끝에 보도한 것으로 기사에 따르면 1931년 당시 오고스타 시장이었던 윌 제닝스는 관광객들을 불러모을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한다. I'm sure tourism will boost our economy. How do we find tourists though? Why is that pillar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street? I heard everything was destroyed by a cyclone, but that pillar has survived. It's become a nuisance, as you can see, but no one has bothered to remove it. 그러던 중 기둥에 대해 알게 된 그는. Yes, that's what we should do. We need to come up with a curse. Excuse me, sir?
If we spread a story about a haunted pillar, people will come to see it. 그 기둥에 사제가 저주를 걸었다는 거짓 사연을 더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로 한 것이다. 윌 제닝스 시장은 당시 5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전국의 신문사에 저주받은 기둥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논란이 일었지만 오거스타 시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으며, 결국 이를 계기로 모금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후 그 거리에서 기둥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만다. 그리고 Curse? What curse? Kidung을 부서뜨린 코리 파일럿 또한 어떤 불운도 겪지 않았다고 한다.